B2 프로젝트는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카페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출발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면서 그 안에 공간을 채울 가구들이 필요했었는데 처음에 국내에서 뭐 시장조사도 하고 가구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구가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국내에서만 찾을 게 아니고 시선을 좀 외국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하면서 유럽을 한번 그럼 나가보자 해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흥미를 붙이게 되고 재미가 있고 해서 그 여행의 과정을 기록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동안에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그들의 문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컬렉션의 뭐 뒷이야기, 배경, 그리고 관련된 디자이너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 한 권의 책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디자이너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저희가 그 빈티지 가구 컬렉션을 하면서 그들과 만나서 겪었던 그들의 문화. 저희가 그 뭐 지금까지 13년간 컬렉션 여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한 게 우리가 2010년도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 이 빈티지 컬렉션을 한 2008년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종이 지도를 들고 다녔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 빈티지 가구를 파는 딜러들조차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딜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랑 얘기를 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물건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또 찾아가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초창기에 노르웨이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까지 전 유럽을 세 번 정도 스캔을 했어요. 한 번 스캔을 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노르웨이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한테 발견되어지는 모든 샵을 다 방문을 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든 사지 않던 상관없이 저희라고 해서 이 컬렉션을 시작하는 첫 단계부터 안목이 있었을 리는 없겠죠. 저희도 안목이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온 건데 그렇게 이제 그 북유럽부터 북아프리카까지 한번 스캔을 하는데 2년이 걸렸고 그리고 또 다시 노르웨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샵들을 또 다시 방문을 하고 또 노르웨이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다시 방문을 하고 해서 한번 스캔 하는데 2년씩 해서 3회 스캔을 하는데 6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6년 동안 저희가 그동안에 방문했던 샵이 한 40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 그 많은 빈티지 페어들이 열리는데 이제는 그 페어에 가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다 아는 딜러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페어에서 우리를 만나면은 그 자기 부스를 우리한테 맡겨놓고 와인을 마시러 간다던가 우리 보고 장사를 대신해 해달라던가 그런 친구들까지 생기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빈티지 가구 컬렉션을 하면서 가구를 컬렉션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들의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구는 문화고 문화가 녹아져 있는 것이 가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디자인이 예뻐서 이게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의 작품이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왜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는 물론 디자이너의 뭐 히스토리 그리고 그가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떤 철학을 가졌고 왜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 그런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이 책의 절반 이상은 그런 그들의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녹아져 있어요. 거기에 빈티지 가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오리지널 빈티지와 리프로덕션 제품과 리프로덕션 중고 제품과 아울렛 제품과 그리고 레플리카 제품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이 책에서 세세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다 서술하지는 못했지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빈티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게 오리지널 빈티지인지 레플렉한지 리프로덕션 제품인지 구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동안 많은 컬렉션을 했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디자이너를 담고 싶어서 89개의 컬렉션을 여기서 소개를 했고 이 각 꼭지마다 이 대표 사진과 그리고 그 디자이너의 철학 그리고 이 디자이너가 이런 철학을 갖게 된 배경 그의 스승은 누구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하는 간단한 디자이너 소개가 있고요. 그 뒷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 제품을 컬렉션 하게 된 동기, 과정, 그리고 이 컬렉션을 어디서 했고 그리고 이 컬렉션을 한 곳에 그 동네는 어떤 동네고 그 동네의 유명한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딜러한테 만났고 그 딜러는 어떤 성향을 가진 친구인지 그 친구와 우리는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듣는 그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각 89개의 제품마다 디자이너와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이 같이 동시에 들어있는 건 거죠. 인덱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디자이너를 찾아서 그 페이지에서 그 디자이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목차에 보시면은 부제로 디자이너 밑에 저희의 어떤 경험이 있는지 부제목이 쭉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부제목만 쭉 읽어 나가면은 제가 그들과 이제 같이 친구가 돼서 느꼈던 그들의 문화 그리고 여행 이야기, 빈티지 가구에 관련된 이야기만 읽으실 수 있고요. 뒤에 목차에서 디자이너를 찾으면은 디자이너 공부만 따로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출판사에 넘겨드릴 때 이 책이 지금 560페이지 정도로 출간이 됐는데 제가 출판사에 드린 원고는 2000페이지였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사실 2000페이지를 책으로 묶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빠졌어요. 근데 그 많은 부분 빠진 부분이 저한테 아쉬움으로 남는 거는 그들의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이 묻어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갤러리처럼 예쁘게 꾸며진 공간 그리고 멋있는 가구가 놓여진 곳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공간에 들어갔을 때 아,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이 읽혀지는 공간 그 공간이 저는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빈티지 가구를 얘기를 할 때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북유럽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북유럽의 이미지는 화이트 톤의 기하학적인 형태 그리고 파스텔 톤의 색감을 생각을 하고 떠올려요.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던 북유럽 친구들의 집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의 모습이랑 정말 그 북유럽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건 거죠. 그 친구들의 모습은 오히려 더 자연 친화적이고 정원을 가꾸려고 하고 자연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그 화이트 톤, 기하학적인 무늬, 파스텔 톤을 북유럽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거는 아마도 북유럽의 다양한 문화 중에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몇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아, 이것이 북유럽이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모두 다 북유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바라본 그 북유럽의 색감은 제가 만났던 그 피터나 에바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북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잖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 오후 7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밤 12시가 다 될 때까지 석양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늘빛이 무수히 변하는데 거기에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색감이 하늘에 늘 펼쳐져 있고 그 친구들은 그걸 늘 보고 자라난 건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이 묻어나는 공간, 그것이 중요하고 그들의 빈티지 가구를 우리가 몇 점 소유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접목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